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푸른발 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푸른발 부비는 아름다운 바다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류는 특이한 외모와 푸른발색이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발 부비는 열대 및 아열대 해안과 해양 지역에서 발견되며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부리와 목을 가지고 있으며 몸무게는 보통 2에서 3kg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푸른색으로 두드러진 발은 다른 조류와 구별짓게 합니다. 푸른발 부비는 주로 바닷가 절벽이나 해안섬에 둥지를 지어 번식합니다. 그들은 바위 또는 풀로 덮인 지역을 선호하며 부드러운 재료로 둥지를 만들어 알을 보호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알을 낳으며 부모 조류는 알을 번갈아가며 보호하고 육성합니다. 이들은 주로 물고기를 사냥하여 먹이로 삼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다이빙하여 바다로 투하하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냅니다. 그들은 뛰어난 다이빙 능력과 정확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발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푸른발 부비는 다양한 소리와 동작으로 통신하며 번식기에는 멋진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그들은 특이한 소리를 내며 날개를 펼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른발 부비는 해안 개발, 환경 파괴, 인간의 활동 등으로 인해 서식지 파괴와 개체수 감소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중요한 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푸른발 부비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종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와 생태학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로움을 상기시키며 지구의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